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글 쓰는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도 활동하면서 10년 넘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낙동강의 녹조 문제 등을 고발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 환경 시민 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금호강 현장을 수시로 조사해온 정 국장으로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그래요. 지난 여름에 낙동강에 창고를 했던 녹조에 대한 조사 작업과 이제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뭐 힘들진 않으세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이고, 참, 어떡해요. 최근에는 그 녹조 독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그 대구 수돗물에서도 검출됐다는 그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던데요. 지금도 그 낙동강에 녹조가 피어 있나요? 지금은 이제 수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녹조는 좀 사라졌고요. 대신에 강물이 간장색입니다. 그 간장색이요. 조류의 일종인데 예. 규조류라는 조류가 있습니다. 무슨 그게 조류요? 규조류. 규조류. 예. 그게 정식을 하면 그 강물색이 간장색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 규조류가 증식한다는 거는 뭐이 강물을 막아둔 그 4대강 사업으로 그 보를 막아둔 그보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녹조 현상이죠. 예. 그것도 뭐 독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독성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내년에도 또이 녹조가 창궐할 텐데, 어쨌든 그 걱정이네요. 오늘 그정 국장님을 전화로 연결한 거는 이제 최근 그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집중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때문인데요. 우선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금호강은 어떤 강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금호강은 낙동강의 제1지류라고 합니다. 제1지류. 시점들이 많은데 예.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가 큰가 시점이죠. 보죠? 예,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군요. 과거에 그 금호강은 많이 썩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시궁창이었죠, 시궁창. 그렇게 그냥 형편없이, 예? 망가진 강이었군요. 산업화 시절에 예. 대구가 섬유산업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염색산업이 특히 많았고 그때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들이 금호강으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그 망가진 강이었군요. 예. 근데 그 최근 그 금호강에 뭐 자주 다녀오신 것 같던데, 지금 금호강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면 과거에 비하면 천연기차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금은 변했습니까? 과거에는 강바닥이 완전히 검은색이었는데 예. 지금은 모래톱도 드러나고 부추도 자라고 조개도 자라고 다슬기도 자라고 다슬기도 많이 발견되고. 예 땅바닥 생태계에 또 살아났지만 예. 그 안에 다양한 물고기 특히 최근에 얼룩새꼬미크루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뭐 멸종위기 1급이라면서요. 예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종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이고 뭐 어디서 발견했던 건가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거북왕에 많이 있었고요. 원래 예. 낙동강 수계, 그러니까 예. 거북왕도 낙동강 수계에 들기 때문에 예. 낙동강 수계에 아주 흔했던 종인데, 산업화 시절을 거치면서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사라진 종이었고요. 근데 뭐 수달도 봤다면서요? 예, 수달도 방금 말씀드린 가중도 바로 아래쪽에서 예. 수달 가족을 봤습니다. 수달 특히 가족이요. 도마리와 어미가 예. 함께 그 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아니, 거기가 도심인데 어떻게 수달이 그렇게 사나요? 금호항은 완전히 도심 구간은 아니고요. 아.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금호항은 또 하천이 넓고 하천 안에 야생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그 섬유 산업으로 인해서 강에 그냥 뭐 거의 시궁창이 되다시피 그 망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살아난 거죠? 90년대 예. 이후 그러니까 배설 사태 이후부터 예. 금호항에도 이제 하수처리장들이 좀 증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천댐에서 하천 유실수를 하루에 많이 30만 흘려보내고 톤씩, 나네? 30만 톤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오염원들이 사라졌고, 예. 하천 물도 수량도 유실수가 많아지고, 좀, 예, 그래서 그 강의 그렇다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군요. 해서 수량이 많은 건 아닌데, 예. 어쨌든 하천 유실용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아, 오염원은 사라지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강이 스스로 회복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지난 그 9월 14일이었던가요? 거의 대구시가 발표한 금호강 르네상스. 이 사업이 그 금호강의 그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이 홍준표 시장이 직접 발표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리인을 내세워서 예. 금호항 르네상스 단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요. 조직이 그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되어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아,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그날 발표한 내용은 예. 별거는 없었습니다. 아, 별거는 없었다고요? 본사업은 빠지고 예.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아, 세 가지, 본사업 빠지고 선도사업. 예. 그거는 약간 이제 논란이 없는 것들만 뽑아서 그 정도 발표하고 말았는데, 그만한 상승의 핵심은 예. 수중보를 건설하는 겁니다. 수중부요. 수중보, 보. 아, 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호코섬, 가중도 아래에 예. 대형보를 설치해서 대형보라면 얼마 정도 규모입니까? 높이가. 유람선을 띄울 정도입니다. 아, 유람선. 예. 적어도 4미터 정도 되겠죠. 그런 보를 건설해서 배를 키우고 제트스키, 모터스키 뭐 이런 관광 레저, 수상 레저 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겠다 하는 것이 모건의 상승의 핵심입니다. 거기 그러면은 그 수달 가족이 발견됐다는 뭐 그쪽 지점 그 근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수달, 그러면 수달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예. 역시 멸종위기 종인 흰목물대새, 아, 흰목물대새. 아주 상당 개체가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원암도 있었고, 아, 원앙. 예. 약간 원암은 천연기름 기념물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여러 가지 야생 멸종위종들이 예. 번식을 하고 있는 곳을 수중보를 건설해서 예. 한마디로 그 서식처가 다 파괴 될 사라진 것이라고 될 우려하고 것이 있군요, 그러면은. 뭐란 것이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업에 그 적극적인 것 같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리고 이제 MB가 예. 가든 사업을 해서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를 삼은 것처럼 예. 이름도 준표도 또 똑같아요. 녹색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된 지적 사업으로 강으로 삼아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 결국 이제 그 수중부가 건설되는 것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수중부가 건설된다면 어떤 현상이 그 발생될 것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지요? 약동강에서 흔히 봤지만 예. 호가 건설된다는 것은 예. 물놀이기 정체되고 정체되면 예절없이 나타나는 것이 녹조 현상입니다. 그렇죠. 녹조 현상은 간에 독을 또 생성시키는 것으로서 물도 오염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녹조도 오염이 되고 바라는 생태계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근데 그이 지금 그 선도 사업만 발표했고 본 사업은 그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수중부가 건설된다는 이런 것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홍준표 시장 공약에 금호강 아, 상수가 들어있었고 그렇군요. 초기에 50년 비전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아, 비전 그 안에 안에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금호강 해상수가 있고 거기 바로 수중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뭐, 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막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그 활동들을 그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뭐,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생태 조사를 계속 꾸준히 할 것이고요. 사계절 생태 조사. 그래서 또 다른 멸종위종들이 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 계획이 무척 중요합니다. 애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금호강에 와서 생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과거의 금호강이 아니라 지금 예. 완전히 살아난 아름다운 금호강을 느끼게 함으로써 금호강을 보존을 해야겠다는 이런 인식을 널리 여론화 심어주는가.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르네상스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뭐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이번에 보니까 해피빈에 금호강의 수달을 살리기 위한 모금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모금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말씀 뭐 그리고 혹시 꼭 해주시고 싶은 오마이TV 시청자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난 한 15년 동안, 강을 다녔습니다. 오늘 강을 다녔는데, 하천은 말입니다. 도심의 소가천은 도심의 마지막 남은 야생의 공간입니다. 산에서도 살지 못하는 야생 동물들이 강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있고 그렇죠. 숨을 수 있는 조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도심의 마지막 남은 DMZ가 하천입니다. 특히 북하하천 같은
그러네요. 국가하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공항 같은 넓은 국가하천들은 예예. 야생동물들이 깃들어 살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에 예예.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의 땅인데 예예. 그 마지막 남은 공간마저 인간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 지금 금호왕 에상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예.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분 제거가 돼야 되고 예. 이사분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비 내 이사업도 알리면서 예.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예. 예. 홍준표 시장에 맞서 이 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녹색고 밀크리와 슈달의 집 금호왕을 살려주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색에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앞으로 그 전국장님 사실 그 낙동강 녹조 문제 대응하기도 좀 버거웠을 텐데요. 짐이 하나 더 이렇게 얹혀진 셈이네요. 예, 뭐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고. 어쨌든 그 홍준표 시장의 금호강 프로젝트를 그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선전 활동을 기대하면서 뭐 오늘 그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전 국장님 그 건강도 챙기시면서 잘또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오마이TV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TV 구독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근 국장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